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있는 거야?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.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. 되지 마소. 국산은 호기심에서 비롯돼. 손 댈 걸 손 댔어야 되는데 너무 센 놈을 만난 거예요. 제가 체감하는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영화를 해보고 싶다. 그게 발단이고요. 그게 시작이에요. 이 얘기를 관객을 위해서 재밌게 풀어야 한다는 거.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컷! 오케이! 쉽지 않았죠. 미련은 진짜 후회도 없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관객이 느끼는 그 재미라는 거, 그 재미가 가장 앞선 레이어가 된 그런 영화가 되겠구나. 각 장르마다 장단이 있잖아요. 서로 보완하는 장르의 어떤 취약도 계속 추가해 나갔다는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. 포근혁의 묘사를 통해서 관객에게 스릴을 주던 전작에 대한 그 방식, 그런 것 없이 관객에게 어떻게 스릴을 줄 수 있는가,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. 느리게 전진해 나가면서 스릴을 계속 강화를 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. 역시 나홍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.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. 10년 이후에도 이런 류의 영화가 아마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나리오를 보게 된 거죠.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작품이랑은 전혀 좀 세계가 달라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웠는데 가치가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. 충분히 이 긴 시간을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계속 달려왔어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